모의고사 본문 분석 강의 저 원문은 37번 순서 문제였고요. 어떤 비유를 통해서 끝에 가서 요지를 전달하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이 글 전체 메시지가 확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특히 마지막 문장, 뭐 순서 문제에서 원문에서 이제 A번 문장 요거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자, 갑니다. A little boy. 자, 한 소년이요. Sees and hears birds. 자, 새를 보고 새소리를 듣습니다. With delight. 신나서요. Then the good father. 이렇게 따옴표를 쓰면요. 정말 강조하는 뜻이거나 아니면 역설적인 거, 이거 알아들래요? 이렇게 따옴표를 치면 그 뜻 그 자체로 강조하거나 아니면 역설적이거나,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뭔가 역설적인 거죠. Good father. 아, 좋은 아버지가, 이런 느낌. 좋은 아버지가 comes along, 따라와서는 and feel.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He should share. 이렇게 또 이것도 뭔가 비꼬는 거죠. The experience. 아, 경험을 내가 아들과 함께 공유해야 되겠다. And help his son develop. 또 이렇게요. 아, 아들을 뭔가, 아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야겠군. 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버지 딴에는. He says, 그 말하기를, that is a Jay. Oh, my name's Jay. 그죠? 선생님 이름이 Jay인데, 이게 어치죠. 새 이름으로는. 참고적으로 Jay는 미국에서 약간 흔한 이름입니다. 뭐, Jake도 Jamie가 되고요. James도 Jay가 되고요. 그래서 애칭이기도 하고요. Jaywalk 그러면 Jay가 걷는다가 아니라 무단횡단이라는 뜻도 되고요. 뭐, 다양하게 좀 일상, 우리말로 하면 김철수나 홍길동 정도의 느낌이다. 이런 느낌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That's a Jay. 저건 어치란다. And this is a sparrow. 이건 참새란다. 이렇게요. The moment, 이런 거 알아둘까요? 이게 해설지 보면 직역해서 그 순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as soon as로 하나의 접속사로 봐주시면 돼요. 굳이 얘기하면 여기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는데, 뭐 그런 건 모르시더라도 the moment 다음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 아, 하자마자. The moment the little boy is concerned with, be concerned with는 어디 어디에 관심을 갖다 이런 뜻이고, 여기 with를 쓰지 않고 about을 쓰게 되면 뭔가에 관해 염려하다, 뭔가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지니까 네, 조심하시고요. 여기서 which는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The with which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그냥 의문사. Which is a J? 어느 게 어치고? And which is a sparrow? 어느 게 참새인지 그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자? 맞아. He, 여기서 he는 이제 그 아이죠. 그 아이는 can no longer see the birds or hear them sing. 그렇죠. 애는 더 이상 새를 보지도, 그리고 그 새들을 듣지도 못하는 거죠. 자, 뭐 하는 걸? Sing, 노래하는 걸. 자, 이때 here은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뭐 이 정도 눈에 들어오길 바라고요. He has to, 여기서 또 계속 아이, 그 아이는 had to see and hear them. 자, 또 그 새를 보고 새를 들어야 되는데 the way면은 뭐뭐 하는 방식으로인데, 여기 전치사 인정도가 생략됐다라고 보면은 조금 더 느낌이 올 거예요. In the way, 뭐 많은 방식으로. The way the father want him to, 그 다음에 to 다음에 생략된 게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빈칸으로 출제할 수 있겠죠. 아버지가 원하기로, 여기서 힘은 그 아이가 보고 듣고 하는 그 방식, 아버지가 원하기로 하는 그 방식으로, 아, 봐야 된다. 이렇게. 문장 구조 조금 복잡했는데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물론, father, 아버지는요, has good reasons, 좋은 이유가 있죠. On his side, 자신의 면, 여기서 이제 his는 아버지죠. 아버지 딴에는, 아버지 면에서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이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쓰는 신호 왜냐하면, few people, 자,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적다니까 이때 few는 부정어로 보면 되고요. 여기다 이렇게 동사에다 집어넣으면 해석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 can go through life. 이 삶을 경험해 나가는, go through, 삶을 이렇게 겪어 나가는 사람이 없는 거죠. Listening to the birds sing. 자, 새가 노래하는 걸 들으면서. 그리고 the sooner. 자, 그리고 이것도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되겠죠? The 비교급, the 비교급. 즉, the sooner. 그 아이가 더 빨리 start his education. 여기서 있습니다. 그 아이. 그 아이의 교육을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하면 할수록 the better 다음에 it is가 생략된 겁니다. 이 is는 언제나 생략할 수 있어요. 더욱더 좋아지길 것이기 때문에, 아, 뭐 새소리나 듣고 있니? 자, 교육을 하자. 저건 참새고 저건 어치야. 이렇게요. 됐죠? 어법 조심하세요. 더비교급, 주어동사, 더비교급, 그 다음 it is는 생략. 됐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마다. Maybe, 아마도 뭐 he, 그 아이가 will be an ornithologist. 뭐 어떤, 그렇죠. 뭐 새학자, 조류학자가 될 수도 있겠죠? When he grows up, 그가 자랐을 때 이런 걸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자, a few people, 그러나 하면서, 자, 이건 글의 흐름이 여기서부터 어떤가요? 바뀌죠? 위치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됐죠?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can still, 여전히, see and hear, 자, 보고 들을 겁니다. In the old way, 예전 방식으로. 그냥 보고 듣고, 이렇게. 그래서, 자, 이 맨 마지막 문장에서 이 글 전체적인 주제를 잘 압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opic sentence이고, 미리 체크하면 이 마지막 문장 당연히 빈칸 가능하죠. 갑니다. But, 그러나, most of the members of the human race, 우리 인간이란 종의 대다수 구성원들은 have lost the capacity,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자, 뭐 하는 능력? 화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그리고 음악가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뭘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막 그림을 그리는데 삼원색이 어쩌고 저쩌고, 구도가 어쩌고 저쩌고, 자, 시가 되는데 삼음법이 어쩌고, 여러분 뭐, 형태소가 어쩌고, 뭐, 그 다음에 음악가가 되는데, 자, 여기서, 음쪽 어쩌고, 단쪽 어쩌고, 장쪽 어쩌고, 이러면, 아, 누가 음악가가 되겠어요. 그죠? 막 이론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이 앞문장에서 나온 것처럼 예전 방식대로 음악을 그대로, 새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화가가 되고, 시인이 되고, 음악가가 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I'm not left. 이때 left는 남겨지다 이런 뜻이에요. I'm not left. 남겨지지 않은 거죠. The option of singing and hearing. 자, 뭔가 보고 듣는. 그런 능력들, 옵션, 선택권들이 남겨지지 않은 거죠. directly, 직접적으로. even if, 비록, they can afford to, 이 to 다음에도 생략된 게 이제 이 말 정도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들이 afford to see, afford to hear,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보고 듣는 능력은 더 이상 남겨져 있지 않은 거죠. 즉,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데, 그죠? They must get it second hand. 그들이 반드시, 자,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간접적으로 그걸 얻게 된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아버지를 통해서 저게 어찌야? 저게 참새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그걸 그들이 얻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고 있다라는 한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접적으로 필자가 어떻게 하라는 건지 느껴지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습 열심히 하시고 이 특히 마지막 달락 이제 이 말이 비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꼼꼼하게 번역해 보시고 선생님 말 캐치하시길 돼요. 캐치하시면 돼요. 됐죠?